불만은 언제쯤 누가 하게 되나요? 불만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아빠 주사를 한 건가 안 한 건가? 내진이 사모님들이 겁나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. 그거는 좀 어떤가요? 이제 그거 분유 회전술이라는 거는 뭔가요? 원래 우리가 머리가 아래로 있어서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엉덩이가 아래로 있는 경우를 분유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애기를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머리가 아래로 갈 수 있도록, 그래서 자연분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분유 회전술이라고 얘기를 하죠. 보통 몇 주쯤 하죠? 분유 회전술은 37주 이전에 하게 되는데요. 적당하게 크기 전에 꽉꽉 차면 만삭이 되기 전에 그 전에 해줘야 이렇게 쏙 돌 수 있겠죠? 얼마나 되죠? 절반을 조금 더 넣어서 한 뭐 60% 된다고 하는데 자궁이나 그다음에 아기 크기, 양수양 이런 것 따라 달라서 이제 뭐 절대적으로 당신 60%입니다 이렇게는 못 하고요.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돌기, 앞구르기 하기 좋은 자세냐? 귀여워. 태반이 어디에 있냐?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. 맞아. 양수양 같은 거. 그럼요. 애가 둔이로 있으면 몇 주까지 기다려 보면 되나요? 수술하는 당일까지 기다려서 수술날 아침에 초음파 한 번 더 보고 아 이제 안 돌았다. 그냥 수술해야 되겠다.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술장에 가서 이제 학생 쌤이 있어가지고 학생 쌤한테 아, 이게 보세요. 트랜스버스로 애가 옆으로 누워있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해서 배를 이렇게 딱 봤어요. 근데 아무리 봐도 옆으로 누운 배가 아닌 거예요. 초음파 가지고 오세요 이래서 봤더니 머리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수술 당일날 또 바뀔 수 있다. 맞아요. 분유 회전술을 모든 산모가 원하면 다 할 수 있나요? 못하는 상황도 있죠. 일단 첫 번째로 태반이 아래를 막고 있다 그러면 돌려도 그렇지. 자연분만은 어차피 못할 거고, 그리고 자궁 앞을 완전히 이렇게 싸고 이렇게 막고 있는 태반이다 라고 하면 아마 돌리기도 힘들 것 같아요. 쌍둥이일 때 쌍둥이 진짜 어렵겠다. 쌍둥이 가능한가요? 못할 것 같아.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수 있어요. 이렇게 그 다음에 양수양이 너무 적거나 일단 양수가 이미 터진 상태다 그러면은 사실 양수 터지면 애기가 양수 다 나오면 꽉 낑기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탯줄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하면 안 되고, 또 애기가 너무 작거나 애기 초음파로 봤더니 탯줄이 애기 목을 이렇게 감고 있다 그런 경우도 이제 안 하도록 하고 있죠. 옛날에 제왕절개한 환자가 V백을 하고 싶은데 애기가 거꾸로 있으면 V백도 위험한데 돌리는 것까지. 근데 그 정도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. 그거는 그러니까. 정말 이거는 안 추천하고 싶어요. 그거는 그러니까. 돌리는 것도 하시고 싶으면 잘하시는 분 찾아가서 하세요. V백도 정말 하시고 싶으면 잘하시는 분 찾아서 하세요 하는데 굳이 돌려가지고 V백까지는.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시면 진짜 그럼요. 대박이긴 대신 그래도 마음 카페는 쓰지 마세요. 근데 탯줄이 목에 감고 있는 거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탯줄 목에 감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? 탯줄이 우리가 보통 목에 감고 있으면 다들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목에 감고 있는 애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25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20에서 한 25%? 생각보다 많았다고 네, 정말 흔해. 맞아요. 노트라 그러죠. 매듭만 안 지어져 있으면 맞아요. 큰 문제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근데 가끔 왜 목에 두 번 세 번 감긴 경우는 자연 분만을 진행을 하다가 아기가 힘들어했다 해서 보니까 좀 많이 감고 있었던 경우,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. 분유 회전술이 그런 금기 환자 말고 적절한 적응증이 돼서 내가 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아기를 억지로 힘을 가해서 돌리니까 자궁이 터질 수가 있겠죠. 아기가 돌아가면서 한 탯줄이 눌리든지 아기가 계속 힘들어하는 소견이 보이면 또 응급수술로 진행해야 될 수 있고 돌리다 보면 태반이 뭐 의사 선생님이 일부러 태반을 떼려고 해도 떨어지진 않을 텐데 맞아요. 이렇게 했을 때 떨어지면 이제 태반 조기 박리가 되는 거죠. 그럼 출혈이 발생하고 이제 결국엔 아기와 엄마 모두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응급 제왕절개술로 간다고 하는데 그 확률도 한 0.5%.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사견이고 네,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를 찾아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. 저희는 뭐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. 되게 잘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잘 찾아가서 전문가한테 받으면 또 엉덩이 이렇게 자연분만 회복 과정에 뭐 애 낳는데도 문제가 없었다. 네. 근데 산모가 가끔 못 끊겠어요. 골반이 너무 아파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거는 어떤 상황일까요? 대개는 분만할 때 인대들이 좀 늘어나게 해주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. 우리 관절들이 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게. 그래서 우리 골반뼈도 역시나 약간씩은
인대도 늘어나고 또 분만 과정에서도 골반이 약간 벌어지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거를 치골 결합 분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치골 사이가 원래 조금씩은 벌어지지만 좀 많이 벌어져서 걷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꼭 눌러보면 굉장히 아파요. 맞아요.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여기가 딱 벌어져 있죠. 그 저희 남편이 정형외과잖아요. 전공의 때 같이 근무했었으니까 네네. 물어봤죠.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. 치료 방법이 없다. 그냥 두고 보면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진통제 먹으면서. 네. 소변줄을 일단은 꽂고 꽂고 태어나기도 해요. 왜냐면 혼자 화장실을 잘 못 가거든요. 맞아요.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특별한 수술을 할 게 아니까. 보통은 그래서 복대. 맞아요. 복대를 꽉 그나마. 하고 사이드로 누워있죠. 맞아요. 이쪽에 모래주머니 없고. 네. 이게 일반 산모 하는 용으로는 이게 압력을 못 가해서 맞아요. 조금 더 힘을 가해줄 수 있는 맞아요.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게 좋아요.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여기 치골이 있는데 딱 눌렀더니 너무 아프다면 여기 골반 있는데 엉덩이 쪽에 맞아요. 복대를 아주 세게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조금 대중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써볼 수 있지 않나 그렇더라고요. 근데 사실 그 시기 자체가 출산을 하고 호르몬이 막 급격하게 변할 때 아기도 안고 싶고 수유도 맞아요. 하고 싶은데 잘 앉지도 못하고 이래서 되게 우울감을 많이 맞아요. 느끼시더라고요. 다행히 근데 그거는 이제 예후가 너무너무 좋고 맞아요. 완전히 정상으로 맞아요.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버틴다는 심정으로 지내시면 맞아요. 될 것 같아요. 네. 제가 봤었던 환자도 배드 타고 왔었던 것 같아요. 응급실로 왔는데 아 못 걸으니까 맞아요. 남편이 정말 너무 자상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들어갔고 화장실 옮겨주고 들어가지고 계속 옮기고 이 작업을 계속 하시는 남편분이 계셔. 집에서도 계속 그렇게 했다고 막 같은 환자였나? 그런 거 같아요. 화장실에 계셨다고. 맞아요. 그럼 자연분만 해보신 산모님으로서 네. 어떤 네. 것들 많이 추천하시나요? 회복이 빠른 거, 걷는 거. 선생님이 왜 제왕절개 수술한 다음에 또 하루 걸었더니 그 다음에 편하다고 했잖아요. 자연분만도 되게 묘하게 수술한 것도 아닌데 걷기가 힘들어요 처음에. 그치. 근데 이제 처음에 걷긴 진짜 힘들고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조금 걷다 보면 그 어느 순간부터는 수월해지니까 좀 빨리빨리 못 일어나서 걸을 것 같아도 좀 빨리빨리 일어나서 걸으면 더 회복이 빠른 것 같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가야죠. 일단은 무조건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잘 보는지 그거 꼭 확인해야 되니까 소변 보시도록 하고 처음에 일어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혼자 있을 때 절대 일어나지 마시라는 거. 맞아요. 쓰러지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꼭 옆에 누가 있을 때 부축하에 처음에는 그래서 한 번에 팍 일어나는 것보다도 처음에 일단 좀 앉아 있어보고 그 다음에 좀 서 있어보고 그 다음에 걸어보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좀 걸어보시는 게 좋아요. 그게 이제 출혈량이 많으니까 이게 한 번에 팍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뇌 쪽으로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이게 순간 핑 돌거든요. 그럼 핑 돌면 이렇게 탁 쓰러져요. 앞이 깜깜해지면서 연기판데? 제가 저가 조금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. 키가 커서 그런가?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거죠. 순간적으로.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잘 안 생겨요. 괜찮네? 컨디션 너무 좋아. 역시 자연분만이야. 난 자연분만의 전파자가 되어야지 하고 화장실을 지금 해보낸 줄 알겠어. 그러니까. 화장실에 앉았다가 맞아. 힘을 주고 이제 일어나면 그때 쓰러지는 거죠. 이때가 진짜 위험하지. 그리고 화장실 다 딱딱하잖아요. 그렇죠. 밤에는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처음 화장실 가실 때 꼭 보호자 동반. 폐렴절개 하잖아요. 근데 간혹 폐렴절개 했는데 되게 아래쪽에 또 아기가 나올 것처럼 불편한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사실 꼭 의료진한테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왜냐면 그쪽에 피가 고여서 혈종 같은 거 만들어지는 맞아요. 경우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좀 아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? 그럼 꼭 얘기를 하시고 폐렴부절개를 되게 크게 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진짜 빨리 아물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좌욕만 정말 열심히 해주시면 일주일 내로 대개는 아무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후에 또 소변 보실 때 뭐 소변 새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 지나면 대부분 회복되시니까 맞아요.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. 길게 한 6개월 정도 보면 되는 맞아요. 것 같아요. 치질도 맞아요. 그 치질도 사실 힘주기 하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힘을 많이 주니까 더 심하게 나오잖아요. 또 그거 역시 좌욕이 좀 도움이 되고 한 6개월 정도까지 좀 지켜보고 그러면 이제 자연분만을 앞두신 산모님들께 네. 네. 한마디 화이팅!
유두분만이 생각보다 그렇게 몸에 해롭거나 한 거 아니니까. 맞아요. 내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담당 전문의한테 상의를 하시면 맞아요. 되는 거니까요. 네. 저는 유두분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제 산모 중에서도 유두분만을 하러 입원을 한다 그러면은 약간 좀 그냥 어느 정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입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유도분만이 모두가 다 그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날 실패할 확률도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일 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수술하셔도 괜찮거든요. 수술로 하시면 되고요. 하다가 아기가 안 좋다 그럼 언제든지 수술로 갈 수도 있다 이것도 좀 기본적으로 생각은 그래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. 와. 아까 그거랑 내가 뭐 안 했다 그랬지 사람들에게. 그래서 여기에서 하자고 방금 말한 거 뭐야. 야 왜 아무도 기억 못해. 아 뭐였지? 준이 회전수를 얘기할 때였는데. 주스. 아 제가 제가 아 퍼센트 아닌데. 야 뭐야.